네,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많이 보도가 돼서 사람들의 그런 공분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죠. 최근에도 반려견으로 보이는 그 동물을 마치 무슨 쥐불놀이를 하듯이 장난감 인형처럼 이렇게 막 끈으로 돌려가지고 학대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노를 느꼈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 올해 2월 12일부터 이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 수위가 좀 약했어요. 네, 분명히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동물을 단순히 학대한 경우 말고 동물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따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 문제 심각하죠. 다들 동물 좋아한다면서 데리고 가서 키우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은 무책임하게 버려가지고 그런 동물들이 뭐 길거리에서 자라고 그리고 혹은 뭐 길냥이가 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이 됐었는데 근데 사실 이 과태료라는 게 전과가 아니잖아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2월 12일부터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전과가 되는 거예요. 벌금 전과 생기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아니면 동물을 유기한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귀엽다는 이유로 동물들 데려가서 키워놓고서는 이제 무책임하게 유기하고 혹은 뭐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강력하게 더욱더 높아진 형량으로 처벌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에서 동물을 학대하면은 그러면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를 뭐 죽였다. 아니면은 내가 키우지 않고 있는 그런 길냥이한테 뭐 그런 사건 있었죠. 이렇게 막 쏘는 공사장에 막 그런 거 이렇게 못 쏘는 것도 있고 스테플러 같은 거 쏘는 것도 있잖아요. 막 그런 걸로 막 괴롭혔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동물을 죽이기까지 했다면은 올라가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사실 증거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동물 학대도 그렇고 유기도 그렇고 증거를 못 찾으면은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막 끈으로 돌리는 그런 영상처럼 증거를 확보해서 뭐 비록 내가 뭐를 찍지는 못했다 그러면은 사실 목격자로서 내가 경찰에 가서 진술하는 것도 증거거든요. 목격자 진술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고 내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증거 아니면 내 목소리 내 진술 이걸 가지고 제보를 하게 되면은 처벌이 가능해요. 법에 보면은 원래부터 그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었어요. 특히 맹견, 진짜 막 무슨 개들 있죠? 뭐 도사견, 핏불 테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개들. 이런 개들은 그냥 유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해도 사고가 날까 말까인데 만약에 그런 개들을 그냥 풀어놓는다거나 방치하면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개들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개들을 유기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개들 말고 정말 뭐 작은 말티즈, 치와와도 함부로 유기하면은 똑같이 형사처벌 된다. 전과도 된다.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방치하거나 뭐 길에 버리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입양한 어떤 업체든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데 근데 데리고 왔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유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동물들을 키우겠다고 데려와 놓고서는 그걸 이제 책임 있게 키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기는 아닌 거죠. 네, 당연하죠. 이거는 법 개정 이후기 때문에 2월 12일 이후에 그런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법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법들이 법 개정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진 않고 뭐, 그 이전의 행동인데 법이 바뀐 이후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아쉽게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동물들과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면은, 발생한다면은 되게 분노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자식처럼 어떤 반려묘,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아낌없이 사랑을 준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이 개정된 만큼 절대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